밝으니까. 아, 여기 저렇게 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비탈길에 난답니다. 그리고 숲이 낙엽이 많은 데에서는 잘 자세는 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아주 꽃가루 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줄냉이라고 합니다. 뒤를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밑에 보시면 첫 뚜껑만한 한 오래돼가지고 피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엄청 나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아주 소뚜껑이죠? 오늘 함께 산행을 해주신 경력 30년 이상입니다. 같이 300년이죠. 같이 오늘 산행을 했답니다. 문어 아저씨는 오늘 같이 왔는데 지금 저 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틀어낼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부터 자라서 깨져요. 자, 보십시오. 이거 완전 대물입니다. 아주 상태 괜찮다. 깨끗하네. 물만 먹으면 좋죠. 어휴, 1kg 되겠다. 진짜 이건 1kg 될 것 같습니다. 인증샷입니다. 모자라겠어. 여기 하고 비교를 하면 와... 이거 보십시오. 나무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 밀어봐 살짝. 됐어. 또 이제 땅을 파가 파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잖아요. 하나가 야, 이만한가 처음이네. 그러니까 진짜 한 30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엉덩이하고 계속 와 이런 대가리 만드는 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아, 이런 하다 보면 뱀이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아니라 조심히 하셔야 돼요. 뱀이한테는 뱀이 안 나와. 정말 그 하나, 버섯 하나가 진짜 감아서 뚜껑만 하답니다. 야, 이게 진짜 30년 동안 너무 처음이야. 잘하세요. 천천히. 승질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아직 산삼 캐듯이. 밑에 거 아직 안 잡혔어. 제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잘하세요. 잘 조심하세요. 하나도 손상 안 시켰다. 야, 이거 좋고. 야, 이거는 추운데 진짜.
근데 아, 자, 무슨 일입니까? 내 손. 이거 아니 어떻게 할 거냐? 잘라가라고 해야 돼. 아니 일단 저도 한번 뒤집어. 어찌 곰팡이 좀 넣다. 밑에는 좀 상했네요. 진짜 오늘은 아니었으면 뭐. 머리에 대해서 진짜 오늘 아니었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능이란 인증샷을 찍어야 되겠죠. 보십시오. 촬영한다는 건 형 완전히 대박입니다. 일단 화면 돌려서 한번 인증샷. 이거 잘한다. 탄탄하다. 아우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좀 이제껏 다시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건 뭐 능이 같지도 않네. 저거 보다 이거 보니까 내가 봐. 자 이렇게 떴답니다. 주세요. 오 새끼. 능이버섯은 고기하고 구워 먹으면 아주 궁합이라고 한답니다. 와. 오늘 뭐 그냥 그만 내려가시죠, 이제. 다른 사람들 좀 따야지. 저 친구는 저 버려서 좋았다. 이거 맞아. 참고로 끝내야 돼. 자, 우리는 능이버섯이 아주 풍년이랍니다. 풍년이 왔네.